안녕하세요. 베트남 다낭 메리어트 리조트 앤 스파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객실과 전체적인 시설 서비스 후기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다낭은 베트남 지역 중에서도 경기도 다낭시라고 불릴 만큼 한국인 여행객들이 특히 사랑하는 곳인데요. 그만큼 다낭 호텔 리조트에 대한 관심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다낭 메리어트 리조트 앤 스파는 다낭 관광지 중 하나인 오행산 근처에 위치한 5성급 호텔입니다. 보통 다낭 하면 많이 떠올리는 번화가랑은 다소 거리가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번화가에 가려면 택시를 타고 나가야 하는데요. 그만큼 유행하는 맛집이나 카페, 바 같은 곳과는 멀지만 그만큼 또 조용해서 휴양을 즐기러 온 분들에겐 오히려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2011년 오픈했고 원래는 빈펄 럭셔리 다낭이라는 이름의 호텔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메리어트 호텔 체인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서 다낭 메리어트 리조트 앤 스파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10년 넘게 운영된 곳인 만큼 내부 시설이나 인테리어는 좋게 말하면 클래식하고 요즘 스타일과는 조금 거리가 멀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퀄리티의 서비스를 받았던 곳이었고요. 직원들의 영어 응대도 무난했고 부담스럽지 않은 친절함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첫날 객실에 입실하면 웰컴 디저트를 마련해주기도 하고요. 침대 위에 야자수의 비상식을 만들어줄 때도 있는데 이런 소소한 서비스들이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묵은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객실은 현재 5월 기준 1박에 40만원 정도의 가격대로 보이고요. 객실이 아주 넓고 쾌적했습니다. 저희가 묵은 객실은 201호였는데요. 2층으로 층수가 높진 않았지만 해변 바로 앞이라 뷰는 괜찮았습니다. 고층으로 갈수록 뷰가 좋고 1층은 바로 수영장으로 통하는 등 각자의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1층의 경우는 벌레가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2층 복도에서도 큰 매미 같은 벌레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었거든요. 다행히 2층 객실까지 벌레가 들어오는 걸 보진 못했습니다. 객실 내 시설은 모두 무난했고요. 소소한 단점이라고 하자면 와이파이가 좀 느려서 답답했습니다. 저희 객실이 특히 건물 가장 끝에 위치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호텔 전체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건물의 가장 끝방이다 보니까 호텔 로비에서 방까지 오는데 넉넉 잡아서 체감상 5분 정도는 쉬지 않고 걸어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5분이라는 시간이 사실 엄청 긴 시간은 아니지만 보통 호텔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되는 느낌인 반면에 여기는 정말 진짜 풀로 걷는 시간만 5분 정도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호불호는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말씀드릴게요. 수영장은 아주 세련되진 않지만 인피니티 풀 느낌도 나고 이용하기는 쾌적했어요. 4월 초 기준으로 할 때 오후 3시 이후로 넘어가면 해가 호텔 건물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덥지 않고 수영하기 좋은 날씨였어요. 그리고 체감상 물이 아주 차갑진 않아서 가족끼리 놀기에 특히 괜찮았습니다. 성인 전용 수영장이 없다는 게 아쉽긴 했는데요. 그래도 수영장 이용객이 아주 많진 않아서 쾌적했습니다. 수영하다가 맥주도 주문해서 마셨는데 가격도 아주 비싸진 않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외부에 비하면 비교적 비싸긴 하고요. 수영장 바로 앞에는 해변이 있어서 조금만 걸어 나가도 바다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객실에서 뷰가 좋은 건 덤이고요. 바로 앞에 해변가가 붐비지 않고 호텔에 비치클럽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휴양에 딱 특화된 느낌의 그런 호텔이었습니다. 조식 뷔페의 경우 매일 조금씩 메뉴는 바뀌는데 맛은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반미 샌드위치와 쌀국수 같은 것들은 직접 재료를 선택해서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재밌었어요. 다만 커피 맛이 개인적으로는 좀 불호였는데요. 어느 날은 무난한 맛인데 또 어느 날은 맛이 너무 별로여서 만든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좀 심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 체육관도 가봤는데요. 그냥 평범한 호텔 집 느낌입니다. 아주 넓거나 기구가 많진 않고요. 정말 필수로 있어야 하는 기구만 있는 느낌입니다. 기구가 많지 않고 오는 사람들 몇 명만 계속 이용하는 한적한 분위기였고요. 제가 갔던 아침 시간에는 남녀 직원분이 계셨는데 잘 모르는 기구 사용법도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낭 메리어트 리조트 앤 스파에 대해서 종합해보자면 시설과 객실 서비스 면에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특히 느긋하게 휴양하러 오기에 좋은 것 같고요. 일반 객실과 더불어서 가족들끼리 쓸 수 있는 독채 빌라들도 있어서 대가족이 같이 오는 경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객실에서 업무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거나 시내 관광을 많이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객실에서 와이파이가 너무 느리기도 했고 번화가랑도 떨어져 있는 단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